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학자 대표로 양심 선언을 해 독도 지킴이로 불리는 구보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역사학자답게 집안에는 각종 진귀한 근현대 역사 자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그래 전부. 전부 実物ですよ. 그는 다각도의 연구 조사를 통해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도 방문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경고문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일본 領土가 不法 占拠されているとにもかかわらず韓国の側から韓国の指示に従って入ったということは韓国の領域を認めた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ことだと二度とや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 학자의 양심은 지켰지만 독도 방문 이후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극심한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私に対する脅迫が載ってますよ。こんなのがなんで日本で折れるんだと帰ってくるなとかね。 한국에서 そのまま 오래와いいとかね. そういう悪口がいっぱい出ますね. 家族はできるだけ出さない. 지난 14일 도쿄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는 가드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지만 우익들은 시위대에게 달려들며 시비를 겁니다. 우익들은 참가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폭언을 하고 심지어 태극기에 바퀴벌레를 그려 조롱을 했습니다.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절규하는 일본 우익단체의 젊은 여성. 그는 과연 위안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있을까? 세계 10개국 위안부 피해자 155명의 사진이 벽을 가득 메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현재 도쿄 시내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와 관련한 유일한 전시시설입니다. 資料館や記念館でやらない。マスコミで取り上げない。教科書でない。教育界で取り上げない。となったら、日本人の多くの人たちはこの問題が世界中が知っていて、アジアの被害国がこれだけたくさんの資料も証言も持っているのに、教えられないままに子供たちは大きくなるし。 1990년대 중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지금의 아베 총리가 주도해 일본군의 추악한 위안부 만행을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곳 위안부 자료관을 찾은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私たちは子供の時から知らなかった 教育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っていう教育を受けていないので、こういうことを未だに謝罪してない、認めようとしてない、その国の国民であ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申し訳なく恥ずかしくっていうか。 현재 위안부 자료관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해마다 쌓이고 있는 5천만 원 정도의 적자. 여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끊임없는 극우 단체의 협박 때문입니다. 私の実家の家、両親の家に変な男たちが水道工事だと仕掛けてきたりですね、嫌がらせ電話何回も受けてますけれども、だから駅のホームに立つとき端っこ歩かないようにしようっていうことを言うぐらいでした。 특히 5년 전 개관 때는 우익들의 행패가 정말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スプレー飛行機を上げながらここへ入ってきました。 だから私たちみんなでこう体を張って中入れさせないようにして、もうここはもうぎっしり彼らがーって叫ぶ声と
そのひどい罵声でですね。